이번 회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서비스의 취지에 대해서 볼까요? 전국에 있는 61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볼까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는요. 첫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고요? 문의처는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4번이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6906-1010번입니다. 관련 사이트는요. 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고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입니다. 이 복지 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이고요. 바뀌는 것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